오늘은 잔디를 깎다가 제가 큰 나무둥치에 받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커링 덱이죠. 여기 잔디 깎는 기계 밑에에 커링 덱이 있는데 그 덱에 데미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덱 가해 쪽에 받치죠. 그러므로 해서 소리가 나고 아주 불안전하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금 저 덱을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분리를 하죠. 이런 종류의 커팅 덱은 자주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큰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언밸런스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날 경우에 분리를 하죠. 그리고 가끔씩 분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체크업을 할 수 있죠. 구멍이 난 데가 있는가 아니면 휘어진 데가 있는가. 이것은 아니죠. 나사가 들어가는 자국인데 이것은 데미지가 난 구멍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용접을 했죠. 용접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새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한 자리가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데미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쇠로 용접을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기계죠. 그리고 여기 벨트, 덱 벨트라 그러거든요. 이 벨트가 오래된 편인데 어느 정도 금도 많이 갔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벨트는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여분은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구동 벨트입니다. 구동 벨트, 엔진 벨트죠. 이 벨트는 거의 새거에 가깝죠. 그래서 교체를 할 필요가 없죠. 혹시 덱을 분리를 할 경우에는 여기 벨트 주위에 혹시 잡음이 나는가 아니면 데미지가 된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 메탈 가이드입니다. 이 덱 벨트가 이 구동 벨트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나의 가이드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휘어진 부분이 없는가, 데미지 난 부분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핀들이 제대로 꼽혀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링 이 블레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새거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아주 잘 깎이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데미지가 난 자국이 많죠. 그런데 구멍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컨디션은 아주 괜찮은 편이죠. 제가 오래전에 여기다가 용접을 했죠. 용접하는데 보이죠. 그리고 오늘 손을 본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큰 나무 뚱치에 받쳐가지고 이 쇠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이 돌 때에 여기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리가 나죠. 위험할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원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구멍이 있죠. 이 칼날이 여기 하도 부딪혀 가지고 쇠가 닳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두꺼운 쇠를 여기다가 받쳐주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가 구멍이 남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부분에도 데미지가 갈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용접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가이드인데 이게 휘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커링 덱이죠. 커링 덱이 장착되어 있는 곳이 하나의 풀리입니다. 풀리.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휘어졌거든요. 이것도 제가 발랐습니다. 어느 정도 발랐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땅에 있는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걸 프로텍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휘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점검이 가능하고 그리고 쉽게 리페어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갖다 버리든지 팔든지 아니면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덱을 분리를 해보시면요, 딱 문제가 간단합니다. 이 커링 덱이 여기에 딱 받친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몇 번만 두들겨주면 원위치 상태가 됩니다. 이왕 이 덱을 분리를 했을 경우에 여기 밑에 있죠.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면 괜찮아요.
제가 벌써 확인을 다 했죠. 우리 임진버스 선생님은 여기서 주무십니다. 일어나서 임버스? 미안해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냥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휘어졌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관상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살짝 이렇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부분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됐었거든요. 망치 가지고 두들겨주면 이게 다 붙어요. 예, 덱을 뒤집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이 났죠. 여기다가 제가 며칠 전에 사용한 이 톱날 있죠. 옛날 그 화살 촉을 만들었던 톱날인데 남은 거죠. 이걸 제가 플라이어를 가지고 휘었습니다. 휘어가지고 여기에 딱 붙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용접을 할 거죠. 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용접이 끝났죠. 예, 전혀 걸리지 않죠. 용접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완전히 이쪽으로 휘어졌어요.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님버스는 세상 모르고 돌아댕깁니다. 님버스 눈곱 좀 띠라 눈곱. 응? 그래가지고 어디에 읍내 못 나가겠다. 방금 제가 우리 닭장이 갔다 왔거든요. 어저께 제가 알을 픽업을 안 했죠. 자, 여기 알 4개 중에서 왼쪽에 이 알 있죠. 약간 큰 거. 이거 우리 중알매가 놓은 알입니다. 우리 중알매의 알집이 다시 열렸어요. 저번에 코요테의 공격 때문에 놀래가지고 한 1주, 2주 이상을 알을 못 놨죠. 그런데 지금 다시 알을 놓기 시작합니다. 매일 놓지는 않아도 하루 건너뛰어서 놓는 것 같아요. 님버스 축하해 주세요. Congratulations. 님버스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님버스, what are you thinking in this morning? 입만 지금 다시고 있습니다. 님버스, 너 요즘 사슴 밤에 경계 좀 해라. 사슴이 어젯밤에 또 온 것 같아. 님버스, 이 우째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응? 님버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리를 흔들까 말까 지금 갈등 중입니다. 님버스, 사슴이 오면 안 된다. 포도나무에 오면 안 된다고, 님버스. 응? 동의하면 손 줘. 쉐이크. 손 줘봐, 손. 동의하면 손. 손 안 줍니다. 사슴이 오게끔 님버스가 유인을 한 것 같아요. 님버스, 사슴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응? 동의?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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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쉐이크 해봐. 쉐이크. 쉐이크. 안 합니다. 님버스가 아무래도 짜부친 것 같아요. 사슴이 비록 포도를 많이 따먹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 님버스가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닦고 맙니다. 님버스, look at me. 눈을 닦고 말아요. 한번 보자. Show me your eyes. 옆으로 제깁니다. 뭔가 있습니다. 낌새가 약간씩 보입니다.
응? 와이대 비는 안 오고 자꾸만 님부스에 털만 빠지네. 응? 웃자노. 조만간은 겨울이 올 긴데. 이 조지아의 막판 무더위 정말 짜증납니다. 님버스 짜증나지 그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님버스가 그래도 앞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잔디를 깎았죠. 대충 깎았는데 고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잔디도 아니죠. 여기가 바로 우리 집 대략 뒤에 있는 포도밭이죠. 아주 멋지게 잘 깎아놨습니다. 이렇게 깎아놓으면 사슴이 더 잘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풀이 없으니까 이 포도를 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를 하나 따볼까요? 맛있네요. 이 포도 맛을 보니까 사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님버스, 너는 포도 따지도 말고 줍지도 말아라. 응? 님버스, 포도를 쳐다보지도 말고. 잔디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시뜩 끼어져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여학생들이 싸울 때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잔디가 지떡 끼는 거 괜찮습니다. 이쪽은 아직까지 완전히 깎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잔디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짧게 깎을 경우에는 욕할 것 같아요. 전에는 여기도 잔디를 다 깎았죠. 트리밍을 다 했는데 예, 지금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 바이아인데 이로즌 컨트롤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풀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님버스가 항상 여기에 지켜 있으니까 또 갑자기 님버스가 쇼를 합니다. 두더지를 본 것 같아요. 님버스 하나 잡아라. 응, 아빠 손이 떨려가지고 지금 두 손으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죠. 그걸 한 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손이 뜹니다. 마비 증세도 오고 꼭 중풍기가 와요. 예초기 가지고 대충 깎아놨습니다. 님버스 한번 잘 찾아봐라. 응? 두더지도 똑똑해 가지고 여기 숲속에 숨어있네요. 여기도 잔디를 깎았죠. 사람의 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의 손가락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장애가 아니고는 열 손가락이죠. 잔디를 깎으면서 사람에게 열 손가락이 지금 보시는 다섯 손가락입니다. 사람에게 열 손가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 손가락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열 손가락은 더 많죠. 거기다가 한 손가락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열 손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생활은 뭐든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중앙에 닭이 한 마리만 보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완수를 하는 게 끝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큰 산을 보지 못하죠.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생활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한 가지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텃밭이 이제는 다섯 개죠. 이 다섯 개의 텃밭이 있으니까 서로 돌립니다. 그리고 각 텃밭마다 각종의 다른 식물을 심죠. 그리고 여기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심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채소가 많아요. 그래서 님버스도
두더지도 잡고 토끼도 잡고 아직까지 사슴은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오돔도 누고 우리 갑자기 닭들이 따라왔습니다. 한 마리는 내 뒤에서 지금 아가씨요 뭐 그 털기 어디 있노? 어? 님버스 날씨가 그래도 조금 시원한 편인데 아직까지 조지아에 막바지 더위는 어떤 더위냐면 남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뒤흔드는 늘어지는 그런 더위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여기에 저기 짜투리 나무 있죠. 넘어진 나무가 있죠. 바람이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불을 지를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 벌써 해가 중천에 떴지만 그래도 잔디를 깎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 잔디도 하나의 자연의 머리죠. 더부룩한 머리를 이발을 할 때에 면도를 할 때에 아주 상쾌한 마음이 들듯이 이 자연의 잔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변화를 통해서 또 작은 기쁨과 재미를 가지는 것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닭뼈가 있어요. 이게 닭뼈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또 저기도 있네요. 풀이 많을 때는 닭뼈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풀을 깎고 나니까 우리 죽은 할머니 닭뼈가 보입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카요리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 카요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밤에 주액성 망원경 가지고 나이비즌 가지고 보죠. 자주 봅니다. 그런데 코요테는 없고 사슴만 있어요. 우리 마지막 남은 중알매입니다. 이 중알매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코요테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님버스가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님버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님버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님버스 가면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포도 사건 그리고 코요테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낌새가 약간씩 보입니다. 코요테가 님버스를 보고 반했는지 아니면 님버스가 코요테 누님을 보고 반했는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누님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사람 일도 자연의 일도 동물 일도 몰라요. 님버스 아무래도 너 수상한데 어? 우리 중할매들 우리 닭 할머니들 어? 원수 갚아야 되는데 님버스가 자꾸만 엉뚱짓 하고 있어요. 사람도 먼 산을 보는데 진돗개는 엉뚱짓을 합니다. 저기 우리 중할매 있죠. 그리고 님버스가 돌아왔습니다. 또 들어가네 님버스 자꾸 저를 피하는데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적 60분입니다. 님버스가 정말 코요테하고 아니면 사슴하고 서로가 짜맞춘 고스톱을 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잔디를 멋지게 깎았죠. 여기 잔디는 일주일이면 키가 큽니다. 잔디가 너무 잘 자랍니다. 님버스가 또 사라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오솔길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님버스를 위해서 이 오솔길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사실은 사슴을 위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슴은 숲속에도 들어가지만 이 오솔길을 따라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풀을 잘 먹어요. 님버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님버스 여기 와. 이상하네. 자꾸만 피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님버스 도망갑니다. 마이 굿너스, 님버스가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인베스티게이팅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님버스 또 도망갑니다. 마이 굿너스, 님버스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여기 전원생활은 사람 말도 개가 듣고 낱말도 개가 듣고 반말도 개가 듣고 개판입니다. 정말 멋지죠? 마음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멋진 오솔길이 있죠?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도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잔디가 삐죽삐죽 올라와요. 일주일 되면 잔디 천지입니다. 정말 사람의 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손이 그렇게 나쁜 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손 이야기를 하니까 어릴 때에 동네 아줌마들이 애들이 뭘 잘못하잖아요. 말썽을 부리면 이놈의 손들 그러더라고요. 이놈의 손들. 그 손이 이 손인지 아니면 자손의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님버스 어떻게 생각해? 그 손이 이 손이야 아니면 그 손이야? 님버스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요. 님버스, 너 여기 와봐.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응?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너 혹시 코요테한테 우리 닭의 위치와 닭문이 열려있다는 걸 너가 혹시 오록낸 거 아니야?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봐. 맞으면 쉐이. 맞으면 쉐이. 쉐이. 안 합니다. 내 손이 지금 떨고 있네요. 제가 쉐이크라 그러면 쉐이크 하거든요. 안 해요. 아주 고집이 있는 그런 진돗개가 되겠습니다. 님버스. 님버스는 절대로 스파이지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웅스러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립을 지키는 그런 진돗개입니다. 님버스, 너는 저기 스위스에 가라. 응? 중립국가 스위스랜드에 가라. 요즘은 정치적인 문화 때문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옛날 우리 시대는 참과 거짓이 참으로 중요했죠.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는데 요즘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현명하기는 현명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님버스 그지? 응? 때로는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Thank you for watching. 우리 살아남은 중알매입니다. 괜찮다. 응? 그 뭘 그 하나도 없다. 응? 얼마나 착한지 저를 잘 따라다닙니다. 아이고 우리 중할매가 할매가 다 됐습니다. 빛을도 색깔도 변하고 흰머리도 나고 중할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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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놈이 어슬렁어슬렁 기어옵니다. 님버서 중할매한테 인사해라. 응? 중할매한테 인사해라. 우리 집사람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준비한 이 점심을 먹고 이 노동절 날에 또다시 밖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Thank you for watching.